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9월 1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끝났는데요. 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변변한 예상을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이제 토요 경마에서 아쉬운 거 빨리 만회하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빨리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 과천 357텐, 제주 136.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와 7경주, 제주는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입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 계좌 이체 하시는 분들은 좀 하루 전에 일찍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하신 다음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하루 전에 입금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운영진이 좀 편한데, 입금 당일날 하시면은 좀 바빠요. 그래서 내일 입금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한 9시 이전에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 ARS 무통장 정액제도 있죠. 전경주 하루 종일 4만원입니다. 역시나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음성 정액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음성 정액제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좀 더 일처리가 수월해집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6금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2세 오픈입니다. 자, 요번 경주의 승부 포인트는 6번마 도끼 드래곤입니다. 이 도끼 불패가 아니고 불패로 되어 있네요.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도끼 드래곤. 자, 이마필이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선행을 가서 좀 잡혔어요. 자, 근데 요번 경주도 선행만 편하게 가면 되는데, 6번마 도끼 드래곤이죠. 용근이에서 이동화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물론 뭐 이동화 기수가 좀 더 야무진 말몰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혈통도 좋죠. 파워블레이드. 자, 이 바로 옆에 이 한강 글로리, 얘가 안토니오입니다. 송재철이에서 안토니오 기수로 바꿔놓은 이 한강 글로리가 선행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끼 드래곤이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자, 이동화 기수, 안토니오 기수, 자칫 선행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 이 5번마 한강 글로리가 뭐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날 것 같다. 6번마 도끼 드래곤이 인기 완전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3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 금요 경마에서 결과가 딜딜했기 때문에 조철도 손실이 좀 꽤 났는데, 자, 요거 3경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스타트 하겠습니다. 1경주, 2경주 잘 넘긴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 요건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6번마 도끼 드래곤을 뒤로 돌리고도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오경지죠.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메인 승부가 중간에 오경주와 7경주인데요.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안말 경주입니다. 자,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지금 3번 행복한 승자, 8번 블루레몬, 요거 두 마필이 또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3번마 행복한 승자도 그렇고, 아, 이게 오경주가 어디 갔습니까? 잠깐만요. 오경주가 없어졌어요. 오경주. 꼭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한 놈씩 이렇게 삑사리를 내고 가끔. 자, 오경주입니다. 자, 이 3번마 행복한 승자. 직전에 선행가 3바퀴 돌았죠. 자, 8번마 블루레몬입니다. 안토니오 기수. 요 놈도 선행가 3바퀴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3번, 8번이 어차피 선행 싸움에 휘말릴 것은 이건 자명하다. 그래서 요번 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과천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3번 행복한 승자하고 8번 블루레몬하고 어떤 놈이 선행을 갈 것이냐. 선행 싸움도 볼만한데요. 요 틈을 파고들 아나짜리 달러박스, 당연히 따라가는 마필로 대가리가 들어가겠죠. 요번 경주 대비해서 기승 기수도 교체를 해놨고요. 경주 전개도 상당히 유리해진 한 놈이 있습니다. 덜 팔리는 놈. 그 놈을 대가리로 오늘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요거 뭐 배당이 중배당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오늘 뭐 두 말 없는 메인 승부로 제가 조판 뜨자마자 넌 딱 걸렸다 찍어놓은 경주인데요. 자, 3번 행복한 승자, 8번 블루레몬, 3번, 8번 요 마피를 깰 아나짜리가 분명히 있죠. 선취입 전개로 따라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를 공략을 합니다. 3번이나 8번 중에 둘 중에 한 놈은 제가 세게 보는데, 한 놈은 조금 약하게 보기 때문에 세게 보는 놈에다가 완장으로 갖다 때립니다. 둘 중에 한 놈의 완장을 때리는 중배당 승부처.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니까요. 여러분들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상한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못 때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한번 좀 멋지게 때려내야 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연타로 이어지는 두 번째 메인이 7경주입니다. 오늘 5경주하고 7경주라 그랬죠. 국산 4군 1400 핸디캡. 이번 경주도 5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뭐 선행 싸움은 아니겠지만은,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아쉬웠던 한 놈이 들팔리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 못 뛰어가지고 들팔리고 있는데, 배당판도 혼전이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요거 상한감방 또 때리러 들어갑니다. 상한감방 때리러. 자, 5번 주멍천하고요. 9번 아침동자인데, 9번 아침동자가 근소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주멍천하 김철호가 대끼리로 갈 겁니다. 근데 대끼리 배당도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차이는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배당판이 붕 떠 있을 것 같은데,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다수 포진이 돼 있는데 직전 경주에 전개가 꼬여가지고 아쉬웠던 한 놈. 요번 경주 무조건 5번 주멍천하나 9번 아침동자나 요놈들을 분명히 때려잡으러 갈 만한 잠재력이 있는 자, 요놈을 놓고 들어갑니다. 자, 외곽 게이트로 물려있는 9번마 아침동자보다는 그래도 안쪽으로 좀더 들어온 5번마 주멍천하가 좀 낫게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 안아짜리를 놓고 5번마 주멍천하에다 일단 한방 때릴 예정이고요. 뭐 9번마 아침동자하고 안아짜리, 배당짜리 한 마리 이렇게 끼고 가서 구멍수도 뭐 별로 없는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요거 적중 확률이 꽤 높아질 것 같은 그런 경마기 때문에 경주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마지막 승부처죠. 10경주입니다. 자, 1등급 1600입니다. 오랜만에. 레이팅 140점이고요. 오늘 과천 경마가 전부 달러박스 승부죠. 승부 패턴도 비슷합니다. 객끼리 맞거니 다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고 인기 1, 2보다 더안 팔리는 마필 중에 노릴 만한 놈, 잠재력이 있는 놈, 그런 놈들을 골라서 포진이 돼 있는 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달러박스 승부죠. 역시나 대가리로 1번마 로드반이 팔리고 외곽에 9번마 코브라블이 팔립니다. 뭐 액면상으로 보면 뭐 1번마 로드반, 1번 게이트의 안토니오 기수 선행으로 쏠 찬스를 만났죠. 그런데 부담 중량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1번마 로드반 대가리로 팔리고 자, 이 9번마 코브라블인데요. 조인권 기수가 요즘 들어서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인권 기수. 자, 이 9번마 코브라블도 선행력이 분명히 출중한 그런 마필인데 요즘에 조판을 잘못 만나서 선행을 못 가고 있는데 맛만 먹으면 외곽에서 갈고 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9번, 1번, 9번. 객끼리 맞거니 가고 있죠. 10경주도. 1번 로드반, 9번 코브라볼. 자, 요거 둘이 쉽게 끝나지 않는 그런 경주다. 절대 쉽게 끝나질 않는다. 1번, 9번. 두 마리가 선행 빠킹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부담 중량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진다. 1번, 9번 대끼리 맞고는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자, 요번 경기도 역시 따라오는 마필 중에 한 놈을 선택을 하는데요. 1번 로드반이나 9번 코브라블에 비해서 이 정도 편성이면은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1번, 9번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집니다. 분명히 부러진다고 보기 때문에 전개가 유리해진 자, 요 놈을 놓고 역시나 뭐 1번, 9번에 안아짜리 한 마리 정도 요것도 구멍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방 노릴 안아짜리 조철이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뽑아놨으니까요. 과천 10경주,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로 골랐는데, 자, 요것도,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중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고 와야죠. 오늘 10경주까지 때려 먹고, 1여 경마로 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1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오늘 제주경마도 여러분들께 뭐 제대로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금요경마. 아이고, 뭐 이런 날은 열도 받고 여러분들께 쪽팔리기도 하고, 자 빨리 오늘 토요경마에서 시원하게 한번 만회를 하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하루 전에 이 영상 끝나면 입금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음성 정액제 전경주 요금이 4만원입니다. 8월달부터 시행했죠. 역시나 입금하고 음성 정액제, 자 이렇게 입금자 성함과 함께 홍길동 음성 정액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1경주부터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우리 과천경마는 전부 달러박스 승부였는데 제주경마는 찍어먹기 승부가 좀 두 개인가 되고 달러박스가 하나인 것 같아요.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이고요. 뭐 찍어먹기는 여러분들께 길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후차권을 어떻게 압축하느냐에 승패가 달렸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6번마 일품 가속을 놓고요. 불안한 인기마 두 놈을 걷어내면 충분히 먹을 거리가 있다. 불안한 인기마가 두 놈이 있기 때문에 요 놈을 꺾어내고, 자, 1경주 6번마 일품 가속이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도는 그런 그림입니다. 3번마 초록길이 대길인데요. 따라가다가 퍼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6번 일품 가속을 놓고요. 대길이 팔리는 3번마 초록길은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고 노리는 한 마리 완짱. 제가 볼 때는 한 8배. 제가 예측하는 적정 배당은 한 8배 정도 되는데, 찍어먹기 현장에서 얼마나 바람이 불지 모르겠지만은, 제주 1경주부터 깔끔한 마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먹기 승부 깔끔하게 찍어먹고 스타트 할 테니까, 제주 1경주 6번마 일품 가속 놓고 찍어먹는다 메모해 놓으시고,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3경주와 6경주가 메인인데, 자 3경주 역시나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대가리 9번마 찬스 강입니다. 그런데 요번 경주는 찬스강이 뭐 현장에서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믿어 못 믿어로 팔릴 겁니다. 그래서 평균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60kg 때문에 그러죠. 부담 중량 60kg 때문에. 그런데 물론 부담이 되긴 합니다. 요거는 현장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찬스강이라는 마필 무리할 필요 없이 외곽 선입으로 붙어서 외곽 선입 전개 작전 무리하지 않고 가면, 이게 웃음으로 승군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 비우고 2차까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충분히 이번 경주까지 선취입 전개 외곽에서 이 4월 달에 휴양 갔다 와가지고 바로 2연타 때렸지 않습니까? 자, 9번마 찬스강 휴양 갔다 와서 마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4월 22일 휴양 갔다 와서 대가리 휴양 가기 전에도 편성이 셌죠. 이 청룡퀸 잘 뛰잖아요 요새, 그죠? 9번마 찬스강은 대가리다. 요놈을 놓고
자, 후착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후착이 어지럽다.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는, 자, 요거 20장 상한간방 또 때리러 들어가야죠. 자, 9번마 찬스강을 대가리로 잡아도 다 팔리죠, 다. 1번 바라마부터 10번 선덕공주까지. 자, 9번 찬스강을 놓고요. 딱 두 마리가 조철의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두 방을 아나짜리 주력으로 갈지 아니면 배당판을 보고 둘 중에 한 놈을 주력으로 갈 건데요. 자, 어떤 놈이 대끼리로 팔리든 현장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놈이 분명히 현장에서 바람이 불 건데 조철의 메인 승부 찍어먹기는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불죠.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자, 제주 삼경주 조철의 찍어먹기 메인 승부, 자, 요거는 조용히 우리 유료 팬 여러분들과 함께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시원하게 찍어먹겠습니다. 자, 삼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제가 토요경마 예상을 뭐막 왈왈대고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질 않습니다. 차분하게 먹는 게 장땡이니까. 그렇다고 오늘 제주경마, 오늘 금요경마가 꿀꿀하게 끝났는데, 아, 그건 뭐 죄송하니 사과드리니 이런 거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으면 뭐 그걸로 끝이죠. 그죠? 계속 찌부둥하게 그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도 분위기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제주 육경주 메인 승부로 날아갑니다. 자, 요거는 좀 달러박스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혼전 접전 경주로 팔려요.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2번마 리듬스타, 3번 찬수왕, 4번 어스칼, 5번 명작품, 9번 백록하늘, 10번 흥국강타. 한 6두의 마필이, 뭐 4번마 어스칼이 사전 인기 돼서는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만은 앞에 갈 수 있는 2번마 리듬스타가 현장에서 대가리로 팔릴 수도 있고요. 자, 외곽에서 박성광이 감량의 바람불을 9번마 백록하늘이 또 대가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리기 때문에, 자, 요번 육경주는 마음 놓고 한번 지져보겠다. 왜 이렇게 혼전성으로 팔리냐 이거죠. 믿을만한 축이 분명히 있는 경주고요. 자, 이것도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또 있습니다. 역시나 두 놈. 제가 두 놈 이상 꺾을 수 있을 때 승부처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철이 믿을 수 있는 축을 놓고 아나짜리 중배당, 아, 요거 제가 볼 때 한 10배 한 15배 요 정도 배당을 보고 완장으로 한방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 육경주 달러박 승부,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16일 토요경마 실전 배팅 계획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고, 뭐 두 말 않고 오늘 토요경마 좋은 성적으로 분명히 여러분들께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조철 아닙니까? 마판 넘버원 조철을 믿으시고, 뭐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거죠. 뭐 그거 갖고 질질 매면 뭐 하겠습니까? 싹 잊고 내일 토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